들어보실래요? 59년도부터 이 특검차 그걸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말고는 그 덕검차를 만드는 사람 없었어요. 제가 그 차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집안에 우리 그 진조모께서 덕검차를 만들어서 드시고 그러한 가정의 그 유래가 계속 그 계승해 왔지요. 젊을 때 시천면 덕산이라는 부락에 처음으로 찾아갔지요.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야생차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. 그래서 실망감을 느꼈는데 집안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동학예라는 데 가면은 겁나게 많다고.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고. 예, 많이 있다고 하니까. 그래, 이제 그분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야생차를 그 안내를 해줘서 처음으로 그 덕검차를 만들었어요. 중로차는 대나무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 해가리가 돼가지고 그 차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은데 독성이 없어요. 독하지를 않아요. 아주 차가 순해요. 내가 뭐 자칭해서 내가 메인이요. 그게 그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. 농사법인은 났을 때 그 우리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자니까 시설 안 하고는 좋은 재본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러면서 저도 전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죠. 네. 내가 그 차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약 65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. 그 한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 문화만이 이 내 심신을 종화시킬 수가 있고 사회가 종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차 문화밖에 없다고 간주하는 사람입니다.